블록체인 5학년 6반. 와.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5학년 6반 여러분. 오늘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갑, 그리고 그 화폐를 주고받는 송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일동에 살고 있는 노병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0대입니다. 네,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이게 사실 디짓으로,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화폐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평소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비트코인 그림. 네, 많이 익숙하게 보셨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오해의 원흉인 것 같아요. 이런 실물은 없거든요. 이렇게 코인이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되게 뭐 이야기도 좋고 할 텐데, 디지털 화폐는 진짜 가상 화폐여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담는 지갑 또 실체가 없어요. 지갑 속에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표시가 없나요? 네, 그러면 아예 제 지갑을 공개하는 것으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갑이고요. 삼성 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인증을 지문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액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숫자 같은 건 다 나와 있어요. 뭐 어떤 화폐를 얼마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머니에 있으면 이제 지갑이 있고 그 안에 화폐가 있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 네. 아까 보신 앱이나 아니면 웹 브라우저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돈 자체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담는 지갑도 프로그램인 거죠. 아니면 선생님 혹시 007 나온 같은 데 보면 꼭 엄청 중요한 뭐 약간 비밀 서류라던가 네, 이런 게 꼭 스위스 은행의 철통 같은 보안이 되어 있는 그 은행에 비밀 공고 들어 있고, 네 맞아요, 비밀 공고에 들어 있고, 거기에 접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조그만 키. 그래서 막 공무집 막 그 키 찾으러 다니고 네. 이러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실체는 어딘가에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접속하는 거는 키. 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암호화폐 지갑 안에는 암호화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갑 안에 암호화폐가 없으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키가 들어있습니다. 뭐 그냥 평소에 생각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이 종이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 지갑 주머니 안에 있고, 그럼 그건 이제 제 건 거잖아요. 네. 제 선생님 주머니 안에 있으면 선생님 거고. 네. 근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고, 그래서 꼭 그런 방식으로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화폐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녀요. 근데 이 키에만 반응하는 화폐들인 이제 제 건 거예요. 제 키에만 반응하는 화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법의 지팡이 같은 거죠. 그럼 키는 디지털 형태의 열쇠를 말하는 건가요? 오, 네네.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키가 뭐지? 하고 보면 뭐 0101 막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네. 이더 스캔이라는 건데,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다 막 스캐너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네. 다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보시면 뭐 이거는 마지막 블록체인의 이제 블록. 그래서 블록 이거 블록 이거 안에 뭐 누가 채굴 했는지 이런 거 나와 있고, 네. 이거는 가장 마지막 거래 내역이에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가 뭔지 한번 보시면 이거 다 누구나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거래 이름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제 문자열. 네. 이게 사실은 0101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문자로 바꿔놓은 거. 다른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대신에 이 계좌가 누구 건지는 모르죠. 아. 네. 네.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지갑 주소에서 이 네. 지갑 주소로 이만큼을 보낸, 오, 엄청 많이 보냈네요. 그럼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소예요. 이 사람의 주소.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소라는 게 그냥 계좌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서, 이 계좌번호에서 이 계좌번호로 갔는데, 이제 사실 계좌번호만 보고는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가명화 처리가 됩니다. 네. 계좌를 해킹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암호학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바꿔 말하면 이 암호학이 풀리면 해커들은 해킹을 하잖아요. 암호가 네. 되어 있어도. 네. 그걸 풀리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화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키를 알면 그 돈을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키라는 것도 0101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키고, 그걸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공개키라는 걸 만들고, 또 암호화를 해서 주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밀키, 그러니까 개인키, 프라이빗키라고 하는데 얘를 암호화를 해서 만든 게 주소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여쭤보신 게, 이 주소를 알면 이 키를 알 수 있냐? 아.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해킹의 원리거든요. 아. 네. 근데 암호화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는 갈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뒤는 뒤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논리냐면 색깔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확인해보면 쉽죠. 초록색을 주고 초록색도 막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연두색이 있고 뭐 플립 초록색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초록색 중에 뭐 어떤 파란색을 섞으면 이 초록색이 나오게 이걸 거꾸로 가는 네. 거는 사실 다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암호화된 거를 다시 뒤로 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A-256이라고 미 국방부에서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요. 네. 그래서 뒤로 다 해봐서 맞출 확률이 우주 원자의 개수 정도의 확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해킹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비트코인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가 해킹됐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가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색깔의 비유를 드렸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네. 보여드리자면 사실 온라인에 이렇게 SHA-256을 저희가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넣으면 뭐 론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뀌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 저희가 여기에 함수에 넣은 게 어떤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프라이빗 키, 개인 키가 들어가고 이 암호화를 거친 게 이제 주소가 돼서 주소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암호화폐 송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돈의 주인인 키를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우리가 1,000억을 송금한다. 그러면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은행도 무섭고 실수할까봐 저도 무섭고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한다는 거는 화폐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딸려있는 주인 그러니까 얘의 마스터 키만 바꿔주는 거여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료도 뭐 똑같습니다. 1,000억을 송금하나 1,000원을 송금하나 수수료는 똑같아요. 아 수수료가 똑같아요? 네네. 왜냐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아. 키의 주인을 바꿔주는 일은 뭐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 거래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훨씬 저렴하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비탈릭 부테린의 계좌가 공개가 돼 있어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어쩌다가 자기 주소가 이거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송금의 수수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거래 이름이고요. 그 사람의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자기 그 주소를 막 네, 공개하는 거는 거래 내역만 볼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잔액이 얼마다 이런 건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신 내 키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 주소를 그 장부를 따로 만들어둔 곳의 거래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공개한 주소의 거래를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서 주소가 엄청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거래할 때마다 주소를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송금 내역을 보긴 어렵겠죠. 네. 왜냐면 키에서 주소를 계속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다시 수수료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이번 거래의 수수료는 보시면 0.04불이에요. 4센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이번 방송의 목적은 키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은행 없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이다 보니까 제가 키를 까먹었을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신분증 들고 은행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맞아요 이러면 이제 은행이 아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겠지만 탈중앙화 금융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내가 은행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정확합니다. 네. 네. 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관리하기 쉽게 USB 형태로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키가 그 USB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꽂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제 지갑이 어떻게 보면 포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포털이 인터넷 세상으로 이제 접속하는 포털이듯이 이제 지갑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컴퓨터에 USB 꽂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면 그때 이제 제 키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삼성 블록체인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지문을 가지고 이게 나입니다 하면 이제 제 키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문만 가지고도 뭐 12자리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네, 왜냐면 이제 키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갑 안에 12자리 단어를 넣어줘야 돼요. 이제 지갑에 키를 넣어주고 네. 대신에 이 키가 내 거라는 거는 앞으로 지문으로 증명할게. 네,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문으로 하면 돼요. 이제 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가도 이제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키를 잃어버렸을 때. 네, 대신에 국가가 제 재산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반역을 저질렀다거나 그럼 이제 충분히 원래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동결시킬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국가처럼 힘이 센 기관도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제가 키를 잃어버리면 이제 끝난 거죠. 캐나다의 거의 제일 큰 거래소였던 곳의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거래소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키는 그분만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키에 달려있던 당시 시세로 한 1600억 정도의 암호화폐가 아무도 쓸 수 없게 지금까지도 잠들어 있습니다. 네, 그 키를 알아야만 이 암호화폐를 이제 송금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키가 날아가서. 키가 정말 중요하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갑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평소에 그냥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런 단어만 알았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키도 알고 알게 됐고, 키 중요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키의 중요성 뭐 이런 것, 그다음 뭐 내가 은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디지털 지갑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